감정에서 8분의 감정단 나오셨는데 먼저 아 이제는 뭐 한유스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정말요. 박현빈 씨 반갑습니다. 마늘에 아보구아무주 君の香り くらくら 恋したよ 아 나왔네. 아, 나에게 빠져버렸어. 1번만 맞아요? 네, 맞아요. 중간에. 아니, 조준 선배 그랬어요. 중간에 가오리랑 락구락구 이런 거. 자, 보기 전에 스폰지로 들어가 봐야죠. 네. 예. 자, 오늘의 첫 코너는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당하고 궁금한 제보들을 그렇습니다. 직접 실험해드리는 황금 제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오늘부터 밝혀집니다. 이 황금 제보. 그냥 이제 황금 제보가 아니죠. 그렇죠. 예. 말 그대로. 황금 제보, 좋은 제보를 드리면, 주시면, 제가 황금을 드립니다. 오! 정말로, 아니, 진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뭐, 14 이거 아니고, 네. 그냥 황금을 드립니다. 오! 요즘에 국제 경제가 워낙에 불안해지면서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황금 제보 가운데에서 이제 화면에 여러분의 제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제보 중에 야 이분들은 황금을 드려야 마땅하다. 아주 훌륭한 좋다. 제보였다. 하시는 그런 제보가 보이게 되면 여러분께서 감정단 여러분께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 버튼에 8개의 황금바가 한꺼번에 뜨게 되면 그분에겐 진짜 황금을 드리게 됩니다. 야. 아니 그럼 황금도 굉장히 큰 거예요? 예? 큰 황금? 큰 거 하면 저희 다 나가야 돼요. 요즘에 금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이에요? 10g. 10g인데요? 아, 에이 10g 우습게 보시면 안 되죠. 10g이면 두 돈 반. 네? 2.6돈. 그러니까 거의 세 돈에 가까운 건데 시가로 따지면 약 70만 원 정도 돼요. 우습게니까 안 돼요. 야. 자, 그래요. 그야말로 여러분의 지식이 돈, 아니 금이 되는 그런 회사인 만큼 정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어떤 제보도 좋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건 꼭 파헤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보가 있으면 주저 말고 저희 스펀지 제로로 여러분의 제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 제보에 제보를 잘하시면 황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자, 만나볼까요? 자, 예. 첫 번째 제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황당하고 궁금한 당신의 호기심을 지금 제거하라. 황금을 거머쥐고 싶으십니까? 당신에게 찾아온 천원의 기회와 그리고 한동안 쌓였던 피로까지 확 풀어주는 시간. 스펀지 제로 황금 제로.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룹 옴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굉장합니다. 참시가 중요한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 제 사연 먼저 보셨나 보네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어? 이 정도입니다. 준비된 황금 제보는 이렇습니다. 자이리털과 사이다가 만나면 내 몸맛이 난다. 개들은 혼나면 네모한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져 왔던 스마트폰의 특별한 비밀까지. 황금 제보 시작합니다. 제보 달성군 목포면서 박예진 씨의 개들은 혼나면 하품한다. 개들은 혼나면 하품한다? 하품을 안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 개는 그랬어요. 개들이 그러니까 막 혼을 내면은 막 하품을 해가지고 더 짜증나서 돈 내고 그러면 더 하품하고 막. 우리 집 개는 안 그래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예요. 그러면 개들 모아놓고 다 뭐라 하면 개들 100마리가 다 하품합니까? 아 진짜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요? 우리 집 개는 하품 안 해요. TV 봐요. 어우 우리 집 개는 진짜 막야 어쩐다고. 자 과연 몇 분이나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오! 허준 씨랑 박철 씨는 맞다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개를 키우는데요. 혼내는데 하품하던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지개까지 키면서 하품합니다. 혼나면 어떻게 주로 어떤 일을 혼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개들이 휴지를 풀어헤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을 때 혼을 내면은요
딴청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그렇지. 어우, 나 지금 일어났는데, 아, 이런 느낌. 박현빈 씨. 왜 근데 안 누르셨어요? 걔들은 하품을 자주 해요, 원래. 예. 네. 혼나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혼나도 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걔들은 혼나면 하품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걔들은 하품한다. 하품을 자주 한다. 아. 네, 혼나면 어디 숨어요. 아. 그래, 이게 정상이죠. 맞아요. 근데 네. 허준 씨 같은 경우에는 주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죠. 침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품한 거예요. 걔들은 혼나면 정말 하품을 할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는 어떤 상황일 때 주인에게 혼이 날까요? 첫 번째, 길가에 함부로 대소변을 실려했을 경우. 내가 길바닥에 나와 똑 따지 말라고 했지. 그렇지 않겠어. 밖에 나가 내가 똑 따지 말라고 했지. 저 담당이세요. 하품 안 해. 안 해. 눈치 보지. 안 하면 눈치 보고. 그런데 눈치를 봅니다. 왜 그랬어? 얼마나 눈이 동그래진다고. 왜 그랬냐고. 아무래도 난감한 거야. 왜 그랬어? 그러더니. 니가 치워. 니가 치워. 니가 치워. 치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걔는 어떻게 할 거야? 결국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 도망을 가잖아요. 무슨 종류의 응? 애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두 번째 혼날 때 신발을 망가뜨렸을 경우. 내 신발 물어내라고 빨리. 어머 귀여워. 내 신발도 없는 거 하면서 얘가 저거 한 짝으로 지금 1년을 신고 있는데 어? 하지만 이거 저 혼내는 거 같지 않은데요? 저거 딴 척 하는 거잖아요. 영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 봐 눈 봐. 눈치 보는 거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아까 먹었잖아. 먹지 말라 했잖아. 새끼다 니 새끼야. 어? 놀라보지 마셔. 가진 이유를 들어가며 계속해서 혼을 내보는데 어? 이내 기가 죽은 듯 하더니 하품했다. 바로 하품했다. 그때 하품을 합니다. 정말 개들은 혼이 나면 하품을 합니까? 아이고 목이 아파. 개들이 사람에게 혼난다 해서 하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들은 환경이나 개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개는 하품을 할 수도 있고 또 하품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가 사람에게 혼이 났는데 하품을 하는 개가 있다면 그것은 그 개의 그동안의 습성 또는 그동안의 습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총 16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주인이 혼을 내며 실험을 한 결과 뭘 거야? 뭘 거냐고! 애견들은 혼나면 그냥 기가 죽습니다. 귀여운 제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실험을 위해서 개들에게 막 혼을 내고 야단치긴 했지만 좀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개와 인간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 자 이번에 다음 제보 만나보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에 사시는 조범영 씨의 제보입니다. 흐물흐물해진 종이컵 되살리는 방법. 종이컵으로 시원한 물을 여러 번 마시고 나면 종이컵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흐물흐물해진 종이컵을 따뜻한 물을 붓고 1분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정말? 말해놓고도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쓰고 계속 하면 되죠. 하나만 쓰고 계속 하면 되죠. 아 이거 씻어서 쓰시죠. 네? 씻어서 쓰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운동 또 쓰냐. 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흐물흐물해진 종이컵 원상태대로 된다? 안 된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자! 김정민 씨, 박현빈 씨만 된다! 라고 하셨어요. 김준호 씨, 네, 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머리를 감을 때, 찬물로 감을 때,